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물풀의 나뭇가의 개나리 중에서도 개나리 뒤에 이렇게 서울골드라고 하는 품종명이 들어간 개나리 서울골드가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나리 서울골드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서울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우리 서울에서 품종 개량했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개나리 서울골드는 우리나라 사람이 품종 개량을 해서 새로 육종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품종입니다. 근데 개나리 서울골드는 꽃도 예쁘고 잎도 예쁜데 그 중에서 잎에 아름다운 골드 무늬, 금빛 무늬가 들어갔다 해서 서울골드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개나리 서울골드가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나리 서울골드는 무엇보다도 잎의 특징이 있죠. 그래서 개나리 서울골드의 잎을 보면은 잎이 좀 독특합니다. 독특해서 이런 특이한 무늬가 들어가 있는데 잎이 초록색의 잎에 가장자리 쪽에를 보면 황금빛의 노란색의 무늬가 들어가 있죠. 황금색의 노란색 무늬가 들어있고 초록색이 이쪽 부분에서는 좀 옅어지고 이쪽에서는 끝에 부분에는 진해지는데 이 무늬가 아주 이렇게 황금빛이 뚜렷한 것이 있는가 하면 이런 무늬도 있습니다. 초록색에서 이 옆에는 연두빛으로 물들어 있는 색깔이 참 다양하면서 예쁘죠. 다양하면서 예쁜 이런 무늬 여기에서는 요 가장자리의 색깔이 하얀색, 흰색으로 들어가 있죠. 흰색으로 변한 잎도 있고 이렇게 초록색이 연두빛으로 변한 것도 있고 황금빛으로 변한 것도 있고 이렇게 잎의 색깔이 다양하면서 아름다운 이러한 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서울골드죠. 거기에 비해서 우리 보통 개나리들은 그러한 이 잎의 무늬가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어서 흔하게 보이는 개나리들은 잎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 골드는 서울골드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함께 마찬가지로 이 품종 개량에 대해서 나온 개나리 수원골드. 수원은 경기도에 있는 수원입니다. 그래서 그 수원골드라고 하는 이 품종을 보면은 요 색깔이 완전히 황금빛의 노란, 샛노란 색깔이죠. 그래서 꽃이 피었을 때 꽃도 샛노란 색깔, 잎의 색깔도 샛노란 색깔. 그것은 바로 수원골드이고 잎의 색깔이 완전히 노랗지가 않고 이렇게 일부분만 잎의 가장자리 부분만 노랗게 되어 있는 것은 서울골드입니다. 그리고 개나리 서울골드는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4월 초에 피는데 대개 3월 말에서 4월 초에 요 꽃이 피게 되는데 작년 가지가 있는데 작년 가지에 여기 새 잎이 돋기도 전에 꽃들이 활짝 피죠. 활짝 피는데 요 꽃이 보면은 여러 개의 꽃이 뭉쳐 있는 듯한 이러한 형태로 핍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개나리를 보면 개나리는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고 뒤에도 아무것도 붙지 않는 개나리. 그러니까 기본종이 되는 요 개나리는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조금 약간 좀 듬성듬성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거기에 비해서 이 골드는 서울 골드는 꽃이 뭉쳐서 많이 뭉쳐서 다닥다닥 뭉쳐 있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말리화라고 하는 꽃이 요 말리아라고 하는 요거는 보면은 꽃이 아주 듬성듬성 아주 드문드문 나 있죠. 드문드문 나 있다 하는 요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서 요거는 말리화인데 요 서울골드의 꽃이 피는 모습을 좀더 자세히 보면은 요런 모습이죠. 요런 모습인데 요 꽃이 통꽃입니다. 통꽃이기 때문에 요것을 꽃잎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꽃뿌리 갈래 조각이라고 하는데 갈래 조각이 이렇게 네 개가 있죠. 네 개의 갈래 조각이 있는데 요 꽃뿌리 요 여기 보면 여기가 붙어 아래쪽이 꽃의 아래쪽이 붙어 있는 나팔꽃처럼 통꽃이라고
통 여기가 통으로 돼 있죠. 통으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을 꽃뿌리 꽃뿌리 통부라고 합니다. 꽃뿌리 통부가 있고 꽃뿌리 통부에서 요 잎, 요즘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잎이라고 하는 요 갈래 조각, 꽃뿌리 갈래 조각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요 부분이 여기 보면 요쪽하고 요쪽하고 두 개의 꽃뿌리 갈래 조각이 서로 포개지지 않고 떨어져 있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은 이 개나리도 마찬가지죠. 아, 개나리도 이렇게 보면 개나리도 요 꽃뿌리 갈래 조각이 갈라지는 요 시작하는 지점, 갈라지기 시작하는 요 부분이 요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 말리화나 당개나리, 당개나리 사진이 없는데 말리화 사진을 보겠습니다. 말리화의 사진을 보면 당개나리나 말리화들은 보면 여기 요 부분이 서로 겹쳐져 있습니다. 보면은 요 꽃, 요 갈래 조각이 아래쪽에 들어가고 요 갈래 조각은 위에서 덮어버렸죠. 이렇게 서로 포개진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포개지고 여기도 포개지죠. 포개지면은 말리화이거나 당개나리입니다. 말리화이거나 당개나리인데 거기에 비해서 서울골드나 그냥 기본종이 되는 개나리들은 보면은 여기가 서로 떨어져 있다, 포개지지 않는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개나리 종류들은 꽃이 보면은 암술과 수술의 모양이 아주 특이하죠. 보통 일반적인 꽃하고는 전혀 틀리게 이러한 형태의 단주화와 장주화라고 하는 암술과 수술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가 이 부분이 암술이죠. 암술인데 여기 아래쪽에 시방, 미씨가 들어있는 시방이 있고 여기 암술대가 있고 여기 암술머리가 있는데 암술대의 길이가 아주 짧죠. 아주 짧은 것을 단주화라고 하고 이 암술대의 길이가 이렇게 긴 것, 이렇게 수술보다가 더 위에까지 올라오는 긴 것을 장주화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주자는 주자는 바로 이 암술대를 주라고 합니다. 암술대를 한자로 주라고 하는데, 그래서 암술대가 길면은 길장자를 써서 장주화, 암술대가 짧으면은 짧을 단자를 써서 단주화, 이렇게 해서 단주화와 장주화,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꽃들이 서로 섞여서 피는 것이 바로 개나리이죠. 거기에 비해서 개나리 서울골드는 장주화는 거의 제가 만나보질 못했습니다. 장주화는 만나보지 못하고 이렇게 단주화만 만나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시방이 아래쪽에 시방, 미씨가 들어있는 시방이 있고 암술대가 수술대의 길이보다도 훨씬 짧은 단주화죠. 요 주자는 아까 설명했듯이 요 암술대를 말하는 거죠. 암술대가 짧다 해서 단주화입니다. 그리고 수술대의 길이는 암술대의 길이보다 훨씬 길고, 여기 꽃밥이 두 개가 지금 딱 서로 붙어 있는데 사실은 떨어져 있습니다. 사진상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고, 그리고 꽃받침을 보면은 요 꽃받침에는 요게 바로 꽃받침이죠. 요것이 꽃받침인데 요 꽃받침의 안쪽에 보면 이렇게 털이 많이 있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골드, 개나리 서울골드는 잎을 보면은 처음에 잎은 이렇게 타원형에 가까운 이런 길게 뾰족한 바속골을 가까운 이러한 형태로 끝부분이 이렇게 길게 뾰족해지는 이러한 형태의 잎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잎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잎은 요 세 갈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6월달이 되면 잎이 요 잎 한 개가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지는데 여기에 결각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결각이 이렇게 나서 결각이 생기면서 이 잎이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잎 하나가 세 갈래로 갈라지는 요 잎 전체는 잎이 세 개가 아니라 한 개의 잎입니다. 한 개의 잎이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져서 깊이 갈라지는 결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결각을 우리는 심열, 깊이 갈라진다고 해서 깊을 심자를 써서 심열하는 형태의 결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 보면은 요 위에 잎은, 위에 새로 나는 잎들은 결각이 없는데 아래쪽에 잎은 이렇게 결각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는
시간이 지나면서 요 잎이 점점 이렇게 결각이 나타난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서울골드죠. 개나리 서울골드입니다. 그리고 이 개나리 서울골드는 이 잎에 잎 아니고 죄송합니다. 잎 아니고 가지. 가지의 이 횡단면을 보면은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자른 겁니다. 사선으로 이렇게 잘라 보면은 이게 가지의 골속이 요 수라고 하는데 한자로 요 부분을 한자로는 이렇게 수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요 부분을 골속이라고 합니다. 요 골속의 모양이 마치 사다리처럼 되어 있고 계단 모양으로 되어 있다 해서 이러한 계단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서울골드입니다. 서울골드인데 반해서 아무것도 붙지 않는 개나리, 기본종이 되는 이 개나리는 그러니까 여기에도 아무것도 붙지 않고 여기도 붙지 않는 기본종이 되는 개나리는 보면은 여기 가지의 골속, 수라고 하는 골속은 요속은 텅 비어 있다. 텅 비어 있으면은 개나리이고 이렇게 서울골드는 여기가 이렇게 계단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이런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를 보면은 키는 이 서울골드가 키가 높이가 1에서 2m 정도 자라게 됩니다. 1에서 2m 정도 자라는 높이로 자라게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기본종이 되는 개나리는 2에서 3m로 조금 키가 더 크죠. 그래서 키가 조금 더 크게 자라는 데 반해서 서울골드는 키가 조금 더 작게 자란다 하는 그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서 가정의 정원에 심거나 아니면 공원이나 이런 곳에 조경용으로 아주 최고 적격이고 최고 인기가 많은 것이 바로 개나리 서울골드였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